관계에서 어디서부터냐? 복합 관계 대명사 할 차례였죠? 그래서 복합 관계 대명사 정리하면 명사도 되고 그 다음에 부사도 되는데 양보의 부사 부사절 중에서도 약 부사 중에서도 양보의 부사절이 됩니다. 양보의 부사절 하면 뭐 although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때나 시험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비록 누가 뭐를 할지라도 비록 뭐 누구를 뭐뭐 할지라도 비록 어느 것을 뭐뭐 할지라도 비록 무엇을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부사절도 되고요. 그다음에 명사절로서 anyone 이거 전부 명사죠. anyone은 anyone인데 후 뒤에 주어 동사가 넣어서 anyone who likes it 하면 뭐 그것을 좋아하는 누구든지 anyone whom you like 뭐 네가 좋아하는 누구든지 뭐 anything that 해야 된다 했죠. anything that 뭐 anything that works well 뭐잘뭐 효과가 좋은 어떤 것이든지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명사로서도 사용된다고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었고요. 우리가 그래서 예문들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를 했으면 뭔가 정리를 머릿속에 지식을 넣었으면 예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이것만 살펴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whoever arrives first, whomever가 아닙니다. whoever는 주격이라고 했었죠. whoever는 주어 자리에 있죠. 이렇게 동사가 앞에 있고 앞 동사가 있고 앞에 있죠. whoever 아참 여기에 동사가 있는 거죠 참. 그래서 whoever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의 특징은 이와 같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거라 했죠. whoever는 주격 복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will be the winner 우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anyone who arrives first will be the winner 이런 뜻이었어. 명사절로 사용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take it인 거죠. 이거 암만 길어봐도 take it이니까 이 녀석 얘를 it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거를 해본 겁니다. 이게 명사절이구나. take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뭐든지 뭐 take 가져와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any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면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 먼저 도착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다음에 뭐 whoever comes now, I won't open the door. 그래서 no matter who comes now, whoever니까 계속해서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사용된 건 명사절이 아닙니다. 얘가 명사절이라면 얘가 he나 she가 되어야 되는데 he나 she하고 쉼표 나오고 I won't open the door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이상한 문장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가 있고 쉼표가 나오면 이게 양보의 부사절이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I won't open the door whoever comes now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뭐 이게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although를 써서 이걸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뭐 although anyone comes now 이런 식으로 어떤 anyone comes now는 누구라도 온다 이런 뜻이죠. anyone comes now 근데 거기다 although를 붙이니까 although anyone comes now 비록 누가 올지라도 상관없이 이란 뜻으로써 양보의 부사절이 되겠죠. 이런 뜻은.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냐? 그러니까 명사절로 바꿔 쓸수 있는 건지 부사절로 바꿔 쓸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ever happens, keep calm. keep calm의 뜻이 뭡니까? calm이 형용사로서 keep 뒤에 어떤 시온 거죠? keep quiet한 뭐야? keep quiet 조용히 있어라라는 뜻이죠. keep calm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겠죠. calm이 침착한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hatever happens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keep calm 침착하세요 라는 뜻이고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no matter what happens죠. no matter what happens no matter matter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matter 중요하다 상관 있다 라는 뜻의 동사라 했습니다. 또 명사로도 쓰이고요. 여기서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이 no matter what happens, keep calm. no matter what으로 바꿨을 수 있죠.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keep calm.
침착하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물어가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뭐 이런 것의 영어 버전이죠. Whatever happens, keep calm. 그 다음에 give it to whomever you like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누구에게라도 그걸 주라라는 뜻이고, 그러면 whomever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그래서 give it to 줘라 whomever you like는 물어볼 수 있냐? give it to 어떤 사람에게라도 줘란 말이죠. 그래서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anyone, whom 또는 who you lik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anyone에게라도 anyone whom you like. 이번에서 그래서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 이거 힘이나 허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방금 내가 명사로 바꿨으니까 이 녀석은 whomever you like는 뭐다? 명사절이죠. 구사절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have 하면 되겠죠.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have. 그래서 you'd like는 뭐의 줄임말이고 you would like의 줄임말이고, would like는 want하고 같다라고 말하고 딸처럼 얘기했죠.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든 뭐 해봐라, 골라봐라. 갖고 싶은 건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골라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choose it이죠. it 그거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란 얘기고, 그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choose anything이죠. 그쵸. 뭐든지 골라봐라. anything은 anything인데 that you'd like to have. anything that you'd like to have로 바꿔 쓸수 있겠죠. choose anything. 뭐든 골라봐. that you would like to have.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 that은 뭐 하는 대신이야? 관계대명사 대수로서 anything을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동사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목적격이 무소죠. Whoever leaves last should turn off. Okay, should turn off the light. Okay, 그래서 뭐 여기서 should turn off니까 꺼야만 한다는 얘기인 거죠. Okay, 그러니까 마지막에 떠나는 누구든 상관없이 이 말이죠. 마지막에 떠나는 누구라도, anyone이라도, 뭐 해야만 한다? 불을 꺼야만 한다. 뭐, 마지막 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으니까 꼭불 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안만 길어봤자 여기까지 he나 she로 바꿔 쓸수 있죠. he should turn off, she should turn off the light니까 무슨 절이란 얘기고. 명사절이란 얘기고, 바꿔 쓸수 있는 건 anyone who leaves last. 그럼 뭐 anyone that leaves last should turn off the light. 이런 식으로 anyone that, anyone who로 바꿔 쓸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이미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관심이 없다. 오케이. 그래서 뭘 하든 에이미가 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에이미가 하다란 말이 있는데 여기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여기는 whatever가 오면 되겠죠. whatever and Amy does, I don't care. 그리고 whatever Amy does를 이것을 is로 바꾸면 이상하죠. 그 말은 whatever Amy does는 무슨 절이 아니다. 명사절이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whatever Amy doe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matter what Amy does죠. 그래서 no matter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No matter what Amy does, Amy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no matter다. I don't care. 난 상관 안 해. 그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뭔데? Whoever comes, I don't care죠. 이거 그쵸? 근데 칸이 너무 많이 남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딱 봐도 명사절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입니까? 양보의 부사절이죠? 그러면 whoever 쓰지 말고 칸이 세 칸이라는 얘기는 whoever 대신에 여기도 뭘 쓰란 말이야? No matter who comes죠. No matter who comes.
그래서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o comes, I don't care. 계속 1번, 2번 연달아서 양부의 부사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칼질하기 나는 누구를 그가 초대했던 사람은 누구라 누구든지 뭐 하지 않는다. 마인드 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he invited가 보입니다. he invited. 그러면 he는 주어일 거고 invited에 주어일 거고 invited가 동사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관계 대명사 잘 있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건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whomever가 돼야 되겠죠. I don't mind whomever he invited.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 않아. 그가 누구를 초대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I don't mind him이나 I don't mind her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사절이 아니고 무슨 절이고 명사절이고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I don't mind anyone whom he invited. 뭐, whom은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I don't mind anyone whom he invited. 뭐, that도 당연히 될 거고. Anyone that he invited. 그가 초대했던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Do. 명령문이네요. 하라고 했습니다. Anything.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좀 하래요. That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뭐든지 다 해라 라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do it이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란 얘기고 그러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no matter and do whatever you want to do 하면 되겠죠. do whatever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해라. whatever든 상관없이 다 해라. do whatever you want to do. 그 다음에 I'll give the pet dog to whoever loves it 하고 있죠. it이 뭐 대신 왔냐면 the pet dog 대신 한 거죠. 내가 줄 건데 뭘줄 거냐? 애완견을 줄 거랍니다. 누구에게? whoever you loves it. 애완견을 뭐 하는 누구라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누구든 누구에게라도라는 얘기죠. 나는 the pet을 줄 건데 누구에게 줄 거냐? whoever loves it. 자, whoever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이와 같이 동사가 나오고 있고 단수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love가 아니고 loves 해야 되는 거죠.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건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항상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he pet dog을 love하는 누구에게라도 줄 거다.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힘이나 her란 얘기고 그건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란 얘기죠. 그래서 I'll give the pet dog to anyone.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뭐 또는 뭐, who 또는 that을 쓰면 되겠죠. I'll give the pet dog to anyone loves it. Anyone who loves it. Anyone that loves it. 생략할 수는 없고요. 주격이기 때문에 who나 that은. 그 다음에 whomever you ask. 해고 심표 있으니까 지금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딱 봐도 형태만 봐도 얘가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whomever you ask, 네가 누구에게 목적격이죠. 여기에 뒤에 주어와 동사가 왔으니까 whoever 하면 안 된다는 거. 목적격인 whomever 써야죠. 네가 누구에게 뭐 요청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일 수도 있고 ask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있네.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니까 네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상관없이죠. 누구에게 네가 물어보든지 아무 상관없이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너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뭐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어떨 때 쓴다? 뭐하고 뭐를 한꺼번에 못 쓰기 때문에 will과 can을 조동사 두개 한꺼번에 못 쓰죠. 그래서 미래의 무능력을 표현하고 있죠. 미래에 할수 없을 것이라는 거.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넌 답을 들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양보의 부사들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누구에게 네가 묻든지 상관없으니까 no matter야. 상관없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격인 whom이나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꼭 whom을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whomever를 써야 되는 것은 이게 뒤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whoever냐 whomever냐에 따라서 격이
딱 정해지는 겁니다. 주격이냐, 아니면, 아까 후회분 어딨지? 이거 주격이냐, 아니면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써줘야 돼. 하지만, whom을 써야 될 자리에 who를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지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whom가, 전에도 뭐야, 관계대명사의 생략 이런 거 얘기할 때, whom 같은 경우에, 뭐, 위치도 물론 목적격이 될 수는 있지만, 뭐, 위치 같은 게 주격, 목적격 다할수 있죠. 소유격은 못 하죠. 근데 whom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밖에 못 쓰는 녀석이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whom을 포함해서 총 4가지가 된다 했어요. No matter whom you ask, no matter who you ask, no matter that you ask, 또는 뭐, no matter 생략해서, no matter you ask까지도 가능하죠.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no matter, 상관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초간단 버전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요. he를 사용해라. 바꿔 쓸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의 초간단 버전은 he will be my friend가 되는 거죠. 그는 내 친구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오다가 뭡니까? 처음으로 오다. 처음으로는 come first죠. first 정도는 뭐 대충 써도 여러분들 쓸줄 알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 come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올 말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돼야 되니까 who입니까, whom입니까? whoever죠, whoever 쓰면 안 되죠. 그리고 whoever는 당연히 뭐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whoever comes first를 he 자리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oever comes first will be my friend고요. 그러면 바꿔 쓸수 있는 건뭐 계속 봤듯이 얘 he, she로 바꿔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절이란 얘기고 명사절이란 얘기고 바꿔 쓸수 있는 건 anyone who로 바꿔 쓸수 있겠죠. anyone who comes first. 그래서 comes first 하는 anyone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will be my friend. 나의 친구가 될 거야. 오케이. 바꿔 쓸수 있는 것과 초간단 버전 섞어 봤고요. 그다음에 초간단 버전은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복합관계대명사가 명사절인지 양보의 부사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명령문이죠. 최선을 다하다가 뭡니까? do 명령문이니까 your best 하면 되겠죠. 뭐 try 써도 되고요. try your best 이러면 최선을 다해라라는 명령문이죠. 그럼 요 앞에다가 쉼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다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others나 other people 이런 거 쓰면 되죠. other people이나 others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다. 얘 낱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think 쓰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다. 그러면 무엇이든 상관없이는 무엇이든 상관없이가 뭡니까? whatever죠. whatever의 위치는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atever others think 하면 되겠습니다. whatever other things. others가 whatever 그러니까 원래 whatever의 자리는 여기야 목적어이기 때문에. 근데 whatever로 시작을 해야 되죠. 복합관계대명사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한다? 이게 뭐 whatever가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복합관계되면서 저를 끌고 다녀야 되니까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whatever others think 하고 쉼표하고 do your best 하면 되겠죠. whatever others think, others가 whatever를 think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고요. 그럼 이 녀석을 is로 바꿀 순 없죠. it 나오고 쉼표하고 do your best. 다시 말해 얘가 무슨 절이 아니다?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니까 no matter what others think로 바꿔줄 수 있을 수 있겠죠. no matter what others think. no matter what other people think.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상관없이 넌네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렴. 됐습니까? 오케이. 뭐 다른 사람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whichever others choose 뭐 이런 것들 응용 가능하겠죠.
뭐 배스킨라빈스가 갖고 뭐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점원이 뭐 어느 것을 고르셔도 맛있어요. Whichever you choose, it will be delicious.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Whichever you choose.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Whatever others think. No matter what others think. 됐습니까? 복습 안 하고는 이거 뭐안 돼요. 복습하세요. 계속해서 복합관계 대명사 which나 who나 what이 있었던 whatever, 뭐 whoever, whomever, 뭐 그다음에 whichever 뭐 이런 것들을 지나서 이제 그 복합관계 대명사였고 이번 복합관계 부사니까 when, where, how 뭐는 안 보여요. 근데 뭐는 안 보입니까? why ever는 없죠. 그렇죠? 뭐도 why 뭐가 빠졌었는데 어떤 문법 할 때도 다른 건다 되는데 why가 그 자리에 못 끼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문법 시간에 공부할 때 그게 뭐였더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였죠? 그렇죠?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였죠? 그렇죠? 왜 거기에 가야 할지는 why to go 되어는 없다 그랬죠. 뭐도 없었다. why to do도 없었죠. 이거 뭐할 때냐? 의문사 플러스 to do 할때 이런 거 없다라고 했죠. 똑같이 why ever도 없어요. 됐습니까? why ever는 그래서 없는 거고요. 뭐 다시 한번 해보면 뭐 일단 뭐 whenever는 얘도 마찬가지. 자, 이게 둘다 부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가 붙어 있다? 뭐가 붙어 있, 전치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치사. 그러면 전치사를 빼면 뭐다? 앞에 복합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전치사 빼면 명사란 말이에요. 전치사를 빼면 명사란 말입니다. 그니까? 때문에 전치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언제라는 질문으로 바꾼 거죠. 무엇이었는데, at이 붙는 순간 언제가 되는 거고, 뭐. 그 다음 마찬가지 at이 없을 때는 무엇이었습니다. 어떤 장소죠. 근데 at이 붙는 순간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wherever, whenever, 그 다음에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다 했습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없고요. 전치사가 붙은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없고 no matter how, 아, 어떻게 뭐뭐를 하더라도 라는 양보의 부사들. 그래서 come and see me. 나한테 와서 날좀 보란 말이죠. 와서 나좀 보자.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하고 싶으면 at 9이었는데 뭐 이런 건데 마치 whenever you like가 뭐하고 똑같은 역할은 at 9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at 뒤에 명사 역할하고 있는 거. 그래서 at anytime when you like. 네가 마음에 드는 언제라도 상관없이 와서 봐라. 그래서 시간에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시간의 부사절이 거고요. Come and see me at 9. Come and see me whenever you like. 그 다음에 이제 The baby follows his mom. 아기가 엄마를 따라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따라가서 뭐 학교 간다. 그러면 to school 뭐 이런 역할이죠. To school 뭐 at schoo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at any place인데 내용상 따라가려 그러면 어디로 해야 될까? at 대신에 to가 더 내용상 어울린다 했어. 어쨌든 전치사 붙인 명사죠. 전치사 붙인 명사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 해당된다. 그래서 뭐 to any place where she goes 그녀가 가는 어디든지 wherever she goes 해도 되고 그다음에 to any place she goes 해도 되는 왼쪽에 해당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장소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같은 경우에 however hard he exercises 얼마나 열심히 그가 exercise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no matter가 상관없이란 뜻이었죠. He never loses weight. 그는 절대로 살이 빠지질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보고는 양보의 부분이라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 뭐, however 같은 경우에 좀 쉽겠죠. 자, 그래서, he won't believe it. 그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를 믿지 않을 거란 말이야. 누가 사기 치려고 했는데 안 믿을 거야? 그러면, however stupid he is. 그가 얼마나 stupid 하든지 간에, 이 속에 뭐 들어있다?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no matter how stupid he is로 바꿀 수 있는 거죠. No matter how stupid he is, however stupid he is, 그가 얼마나 stupid 하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he won't believe it. 그가 아무리 바보라도 그건 안 믿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he thinks of you. 그녀가 네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언제 있든지 간에야 어디에 있든지 간에야 그렇죠?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죠.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she thinks of you. 그녀는 네 생각을 해.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네 생각할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뭐 at any, where, any place 이런 게 아니고 no matter 상관없이였죠. 그래서 얘는 wherever은 뭐로 바꿀 수 있다? no matter no matter where 였죠. 자, no matter where she is. 그래서 그녀가 no 어디에 있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she thinks of you.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 no matter where she is, she thinks of you. No matter, 나 상관하지, 상관, 자, where, 장소는 no matter, 상관없이 그녀는 네 생각한다라는 양보의 부사절이죠, 양보. 그 다음에, she asked for, 그래서 요청하다, 요구하다였죠. She asks me for help. 그녀가 누구에게 무엇을 뭐 한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she is in trouble이든지, 언제 she is in trouble이든지, 나는 이게 어울리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하는데, 그녀가 뭐해 있는 언제라도, 그녀가 in trouble,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는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래서 얘는 뭐고? 시간의 부사절이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뭐다? She asked me for help at any time when she is in trouble. At any time when she is in trouble. 그녀가 in trouble in any time이라도 언제든지. She asked me for some help at any time when she is in trouble. 그러니까 at any time when으로 바꿔 쓸수 있죠. 그다음에 I practice the piano. 나는 피아노 연습한다. At any time when I have some free time. 내가 약간의 뭐 자유시간이 있는 언제라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9시에 연습한다면 I practice the piano at 9이죠. 그러니까 at 9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 at any time when I have some free time이고, at any time w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t any time wh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never I have some free time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I practice the piano whenever I have some free time. 내가 자유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아노 연주를 해. 언제라도 상관없이가 아니고 언제든지 한다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다라는 얘기고요. No matter가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you may call me at 9할수 있죠. 뭐너 나한테 9시에 전화해도 돼. 그러니까 at 9하고 똑같은 역할하는 것은 whenever 아니네요. However네요. However late you arrive. 넌 나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데, however late you arrive. 얼마나 늦게 네가 도착하든지죠. 네가 얼마나 늦게 도착하든지에 뭐 없이 상관없이네요, 이거. 그래서 넌 나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데, 뭐랑 상관없이 네가 얼마나 늦게 도착하든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however late you arrive, 네가 얼마나 늦게 도착하는지 상관없이, 너 however late you arrive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matter how late you arrive, no matter 뭐 없다, 상관없다, 뭐가 상관없다? 얼마나 늦는지는 누가 뭐 하는 거야? 네가 도착하는 게. No matter how late you arrive. 그래서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었네요. 됐습니까? However late you arrive, no matter how late you arrive, 네가 얼마나 늦게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전화해도 돼. 몇 시든 상관없으니까 뭐 새벽 3시든 4시든 전화 받을 테니까 얼마나 늦게 도착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화해.
다음 빈칸에 맞는 복합관계 부사를 써라.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뻔해요. 그렇죠, 여기 답은 당연히 however much she eats죠. however much she eats, she never gains weight. 뭔 뜻이에요? 뭡니까? 얼마나 머치하게 she eats 하는지와는 상관없이죠. 그녀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와는 뭐 없이, no matter, 상관없이. However much she eats, she never gains weight. 그녀가 살이 찌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왜 뻔하냐? 여기에 계속해서 however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however가 답이었던 애들 위에 예문까지 포함할까? however의 구조의 특징을 가만 보면, 무슨 시들이, 어떤 시나, 어떤 시들이 보이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뭐, 영하 10도다. 그러면, it's very cold라고 대답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cold is it?라고 묻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가 사용된 것들의 구조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뒤에, however에 꾸며받는 형용사나, 부사가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뭐 stupid는 형용사지만 late나 그 다음에 much는 어찌 도착한다, 늦게 도착한다, 어찌 먹는다, 많이 먹는다. 그래서 however much she eats, 그녀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와는 no matter, 상관없이 no matter how much she eats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he goes 이런 말 보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좋겠다? where ever가 맞겠죠. wherever. He is welcomed wherever he goes. 그는 뭐 한다?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수동태겠죠. welcome. 뭐 하답니까? welcome. 환영하다죠. 그쵸? He is welcomed. 그는 뭐 받는다? 환영받는다. wherever he goes. 그러면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건,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죠. 그쵸? 그가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그는 환영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matter where he goes로 바꿔 쓸수 있죠. 그가 어디 가는지와는 상관없이 환영받는 사람이다. 양보의 부사들이죠. 그래서 wherever he goes, 그가 어디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however니까 양보의 부사들일 거고요. 그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No matter, 상관없이.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no matter, 상관없이. Wherever he goes, no matter where he goes. 그 다음에 they always fight. 오케이, 여기 들어갈 건 그들이 만나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they하고 they는 같은 사람인 거고.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해. 그 일단 여기까지가 끊어있기 첫 번째, 누가 모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걔들이 항상 싸운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그들이 만난다는데 여기에 뭔가를 넣어서 제일 자연스러운 건 그들이 만날 때마다죠. 그렇죠? 걔들 만날 때마다 맨날 싸워죠.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whenever죠, whenever. They always fight whenever they meet. 그들은 만날 때마다 늘 싸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냐? 그들은 늘 싸우는데 언제 싸웁니까? 언제? at any time이죠. 언제든지 싸우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는 언제든지인데 누가 뭐 하는 언제든지, when they가 뭐 하는 언제든지, 만나는 언제든지. They always fight at any time. 그들은 언제든지 싸웁니다. When they meet. 됐습니까? 그들이 만나는 언제든지. 그래서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죠. 원래는 그 at 뒤에 명사의 역할.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요.
They would fight whenever they meet, at any time when they meet. 그들이 만나는 언제든지 싸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형 구조상 약간 뻔하죠. 뭐 야시가 얘 양보의 부사절 되겠죠. 양보의 부사절. 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거 쉼표만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고 뭔 얘기를 하는지, 뭐가 정확 지금 이제 그 복합관계사는 뭐 무슨 능력이 특히 중요하냐, 우리말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했는가라는 단문 해석 능력이 중요합니다. 뭐 어쨌든 뭐가 있고 you call, 뭐 you가 call을 하네요. I will answer the phone. 나는 전화를 받을 거래죠. 그렇죠? 그러면 네가 전화한다 앞에 뭐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전화에 저답 전화를 받을 거다. I will answer the phone 할 거라 했으니까 네가 전화 언제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가 언제 전화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전화 받을 게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말은 뭐고? Whenever가 되는 거죠. Whenever you call, I'll answer the phone. 네가 언제 전화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I will answer the phone. 내가 전화를 받을 거야. 언제든지 전화해, 상관없으니까. 자, 그리고 양보에, 이 경우에 또 양보도 양보.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matter when you call이다. No matter when you call. No matter, 상관없어. 네가 콜을 하는 때는, when은, when you call은. No matter when you call.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No matter when you call. 맞습니까? Whenever you call, I will answer the phone. 그 다음에 뭐 구조는 너무 뻔하게 뭐 양보가 될 예정이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있어. 그쵸? 그러니까 영어는 뭐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무슨 씨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영어는 뭐가 중요하고 품사가 중요하고 그 품사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however겠죠. However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그럼 뭔 뜻이겠습니까, 해석은? However rich. 자, 이거 양보도 일단 해석은.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리치한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얼마나 부자이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이, 그들은 나라 전체를 whole country 하면 전체 국가를 하면 되겠죠. 우리 전체니까. 나라 전체를 뭐할 수는 없다? 살 수는 없다.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냐? No matter how rich they are로 바꿔 쓸수 있겠죠. However rich they are. No matter how rich they are. 그들이 얼마나 리치한지와는 no matter, however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양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goes가 나오니까 약간 뻔해 보이는데. 어때, 그가 간다가 보이죠? He can meet many people.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대죠? 그러면, 그가 간다는데 여기 뭘 넣으면 그 뜻이 되죠?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유명인인 모양이죠?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그래서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자, 아직 그렇네요. 그러니까 얘 뭐로 바꿔 쓸수 있다. No matter where he goes죠. No matter where he goes. No matter 상관없어. Where he goes. 그가 가는 장소는 어딜 가든지 간에, 그가 어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자, 이번에는 해석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상관 없이, 여기 상관없이 노메러가 보이죠? 그렇죠?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그것과는 상관 없이, 양보의 부사들인 거죠, 이거. 난 너를 믿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however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가 되는 거죠. 그러면 however는 양보의 부사절밖에 안 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no matter how perfectly you do it. 네가 how perfectly you do it은 no matter 하게 상관없이 however perfectly you do it, no matter how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
그 다음에 네가 언제 글씨를 읽어도 네가 언제 글씨를 읽는지는 상관없이 하고 똑같은 뜻이죠. 상관없이 야, 또 양보죠. 네가 언제 글씨를 읽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은 나참 내가 참 내가 언제 글씨를 읽더라도 상관없이 내 마음은 뭐 그러면 내가 글씨를 읽는다는 뭐예요? I read the poem죠. 그러면 뭐, no matter when 대신 쓸수 있는 건 whenever 하면 되겠죠. Whenever I read the poem, I feel relaxed. No matter when I read the poem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에디슨은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뭐 한다? 유명인 대접을 받는다. 이거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양보가 아니고 장소에 부사절이죠. 오케이. 그래서 에디슨은 어디서 유명인 대접을 받는다?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그러니까 이번에 1번, 2번은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넣는 게 자연스럽다. 상관없이란 말이 어울려요.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그 시를 언제 읽는지는 상관없이. 우리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바꿔보니까 내가 언제 그 시를 읽는 것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들은 둘은 양보의 부사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이게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어디, 아니 뭐,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이건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지. 뭐뭐와는 상관없이가 아니죠. 어디서 유명인 대접받는다?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어떤 뭐뭐라도가 보이죠, 지금. 어떤 뭐뭐라도. At any place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get start treatment가 유명인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간다. He goes고. 그가 가는 곳 어디에서라도 하고 싶으면, wherever he goes 하면 되겠죠. Wherever he goes. 그리고 이번에는 뭐로 바꿀 수 있냐? 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at보다는, 뭐예요? to를 먼저 쓸까? to를 뭐? to any place죠. to any place. 그다음에 where he goes. to any place where he goes. 아, 미안합니다. 이 at이네요. at any place. 어디에서라도 이거 정지해 있는 느낌이죠. Edison gets start treatment at any place where he goes. 그가 가는 어느 장소에서라도 어디에서죠? S. 어떤 장소에서라도 at any place where he goes. Wherever he goe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상관없이 양보의 부사들 보이죠? 게다가 영어 문장의 쉼표도 보입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한,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는 상관없이, 그는 단지 어린 소년일 뿐이야. He is just a little boy. 그는 단지 어린. 그럼 여기에는 그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상관없이죠. 그러면, 그는 똑똑하다는 he is smart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는 건 어느 위치다? How에 대한 대답이 들어간 건 여기 치죠. 그쵸? 그럼 얘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복합 관계 부사 되고 있으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되는 자리에 How 말고 뭘 넣으면 돼? However를 넣는 거죠. 그쵸? 그럼 However가 혼자 갑니까? 아까도 구조를 살펴봤죠? However가 혼자 안 가고 얘를 데리고 가죠. 그쵸? 그러면 However smart he is인 거죠. However smart he is. However Smart he is.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상관없이. 근데 칸이 두칸 남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답은 뭐겠다? No matter how가 되는 거죠. 자, however의 특징의 구조적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줘야 돼요. Whenever나 wherever와는 다르게. However smart he is. No matter how smart he is. 그가 얼마나 how나 smart한지는 no matter하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No matter how smart he is, however smart he is just a little bo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가는 거 어디야? 나는 그래서 누가 내가 누구를 너를 뭐할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어디로? 네가 가는 어디라도.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이 아니고 뭡니까? 장소의 부사절이죠. 전치사 뒤에 명사죠, 이건. 그러니까 양보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장소의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난너 따라갈 거야. 뒤에, 이거는 제일 끝에 와야죠. 그렇죠? 난너 따라갈 거야. I will follow you. 그 다음에 네가 간다. You go. 네가 가는 어디라도. Wherever you go, I follow you wherever you go. 그리고 wherever는 그러면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follow you to any place where you go 하고 갔죠. I follow you to any place where you go. I follow you wherever you g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뭐랑 상관없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게 언제 있는지 간에 상관없이 뭐 한다? 개식한다. 됐습니까? 누가 뭐 한다? 붙이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아이가 뭐 한다? 개식한다. 오케이. 그럼 나는 고기를 먹는다가 뭐예요? 나는 고기를 먹는다. I eat meat. 그러면 내가 언제 고기를 먹는지 상관없이가 뭐예요? 그쵸. Whenever I eat meat, I get sick whenever I eat meat. 난 아파요. 언제 뭐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 고기를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대하리를 합니다. I get sick whenever I eat meat. 자, 지금 배우는 게 복합 관계사 절이죠. 그렇죠. 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스님이 있어야 됩니까? 아이, 재미없는다. 절에는 뭐가 있어야지 절이라고 그랬어. 절하고 뭐하고 비교했어? 구하고 비교했죠. 왜 비교를 합니까?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끊어읽기 할때한 덩어리가 되는 것 얘들이죠. 근데 차이점은 절에는 뭐가 있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지금 절 배우지 구 배웁니까? 그래서 여기에 I 하고 it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I get sick whenever I eat meat. 그래서 내가 언제 고기를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아프다 했으니까 whenever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get sick no matter when I eat meat으로 바꿔 쓸수 있고, 이거는 양보죠, 양보. 양보의 부사들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양보의 부사들 책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걸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왔죠. Whenever I eat meat, 쉼표, I get sick. 이것만 맞죠. 근데 양보절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 Although it is raining, I will play soccer 해도 되고, I will play soccer, although it is raining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부사절에 위치된 쉼표를 하면 앞으로 갈 수도 있죠. 쉼표가 있으면. 중3에 부사절이 뒤로 오면 쉼표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할때 배웠던 거냐? 이런 거할때 배웠던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배가 불러서 안 먹을 거래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지금 무슨 절이 앞에 있는 거, 부사절이 앞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됩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하면 뭐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때는 여기다 심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 양보의 부사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Whenever I admit, I 심표 I get sick 해도 되고 I get sick whenever I admit 내가 고기를 먹을 때 언제든지 병난다. 그리고 우리가 절 배우고 있으니까 문장을 구성할 때 복합 관계사 뒤에 뭐 하여튼 뭐 복합 관계사뿐만 아니고 뭐그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주어와 동사가 와줘야죠.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경우에만 관계사 자체가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오지만 주어 없이.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사 파트를 언제까지 했냐? 중3 때 해야 될 것들을 한번 했어요. 여러분은 뭐 앞부분에 반복됐던 것들도 나오다가 옛날에도 했던 건데 한번 더하네 하는 거 하다가 이건 뭐야 새로운 거네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꼭 복습해야 된다 했습니다. 관계사 파트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할 내용이 많아서 힘들다 했어요. 꼬박꼬박 복습들 하시고요. 워크북 풀어 오셨죠? 오케이. 그래서 뭐다 했던 것들입니다. 아이고, 후 위치 중 고르랍니다. 제인이 보트 했는데 뭘 보트 했냐면 스커트죠? 스커트는 스커트인데 어떤 스커트?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제 스커트. 치마를 샀다라는 얘기고요.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뭐 여기까지 풀고 나서 이 문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더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할지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가 그만 하면 되지 뭘또 그것까지 물어보냐? 쉬가 인터뷰도 했대죠. 누구를 인터뷰했냐면 더 걸이죠. 더 걸은 더 걸인데 뭐 했던 더 걸? Who won the gold medal? 그래서 그녀가 누구를 어떤 걸을 인터뷰했답니까? 금메달 딴 걸을 인터뷰했다. 금메달 수상자인 어떤 소녀를 인터뷰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에서 더 얘기할 건 뭐예요?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 skirt made in Korea 이렇게 해도 되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뭘 하면서 이 앞과에서 배웠어. 이 앞과의 대목이 뭐였어? 아니, 지금이 관계사고요. 관계사 하기 전에 뭐 배웠냐고. 아, 그런 걸 했나요? 분사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분사가 명사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뭐가 뭐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치래요. Mother Teresa was the person which received the Nobel Peace Prize. 그래서 누구는 뭐래요? 이 여기에 mother는 엄마가 아닙니다. mother가 무슨 뜻도 있어요? 테레사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몰라요? 수녀죠 수녀 테레사 수녀님이죠 그렇죠? 엄마 테레사가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님이야 오케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 사람이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떤 그 사람이래? 노벨 피스 프라이즈가 뭐예요? 평화 평화상이죠 평화상 피스 풀 프라이스입니까? 평화로운 상입니까? 노벨 평화상을 뭐 했던? receive, 뭐 하다? 받다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은 노벨상 받은 person, 사람이다라고.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위치가 또가 아니면 who 또는, 응. whom 또는, 그다 그다음 입력은 안 되고, who 또는 whom 또는 또 뭐? that.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didn't get the message. Who was on the table? 그녀가 못 받았네요. 뭘못 받았어요? 메시지를 못 받았죠.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를 못 받았습니까? 테이블 위에 오케이, 그 탁자 위에 있던 메시지를 못 받았대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위치 오케이, 후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위치해야 된다. 이유는 메시지가 사람이 아니죠. 됐습니까? he나 she가 안 되죠. 그래서 the woman who wears glasses is my aunt.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She is my aunt. She is my aunt 한단 말은 관계사절이 문장의 중간에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는 여자가 나의 고모이모다, 숙모다. 어디에 틀렸어 이거 도대체? 안경 끼다가 후가 왔고 안경 끼고 있는이 됐고 고모 꿈이고. Who wears? 그렇죠. Who wear가 아니고 반드시 who wears. 무슨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누누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내가 3번으로 설명을 넘어가면 실력 없는 선생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뭐가 잘못됐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자꾸 왜 이따구로 수업하는지 알아? 니들이 하도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그냥 뭐야 무슨 컴퓨터 저장장치들 같아 그냥 뭐 얘기하면 뭐 아, 컴퓨터 저장장치도 아니다. 컴퓨터 저장장치라든지 뭐 하드디스크는 내가 그냥 입력하면 한번 입력하면 그 영원히 남아있잖아. 내가 지우기 전까지는 디가우징이나 뭐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이든 남아있지도 않고 뭐 뭐를 기억해야 되고 뭐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뭐를 안 해도 되는 건지 뭐 능동적으로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냥 저거하고 비슷해. 뭐 침대에 놓여 있는 곰돌이 인형하고 비슷한 것 같아.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뭐가 틀렸어요? 이 자리에 훔이 어떻게 됩니까? 응? 이 자리에 whom이 왜 안 돼요? 주격 관계되면서 자리에 whom 쓰냐? 어? who나 that이나 생략? 안 되죠. 주격인데 어떻게 생략합니까? 그리고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겠죠. 주격에서 주격은 생략 안 되는데. Hey, on the table. The message on the table.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지금 절이 뭐로 바뀌었어? 절이 주어동사가 빠져버렸죠. 절이 주어동사가 빠졌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 뭐라고 부르고 구라고 부르고 뭐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전치사 구가 무슨 시 역할하고 있어? 어떤 the message on the she didn't get the message on the table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뒤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전치사 구나 분사가 있는 경우죠. 분사의 덩어리 분사구문 말고 분사구가 있는 경우였죠. 분사구도 형용사 역할, 전사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누가? 내가 누구를? 뭐하냐? 이 문장의 초간단 표현, 나는 그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남자는 나를 도와줬었던 남자. 언제 찾고 있어? 현재 찾고 있죠? 언제 도와줬어? 과거죠? 늘 따져야 되죠, 영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원어민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영어를 익히, 여러분들은 영어를 익히지 않고 영어를 배우잖아. 그러면 뭐, 따지면서 해야죠. 내가 찾고 있다 그랬어. 뭐를, 맨을. 맨은 맨인데, 뭐 했던 점, 후. Helped me at the concert hall.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o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t은 되고 생략은 안 되죠. 무슨격 관계되면서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과거시제이기 때문에 S 붙였나 안 붙였나 따질 필요가 없죠. 원래는 he니까 현재 시제라면 helps 해야 되겠지만 he helped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칼질하기. 누가? 무엇을?
그가 그걸 들었다 이 말인 거죠. 어떤 것을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he가 heard 했는데 뭘 heard 했냐? 뉴스를 heard 한 거죠. 그래서 뉴스는 뉴스인데 뭐 했던? 언제 들었어? 언제 행복하게 됐어?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네. 왜 조금 여기 뭐였어? made him happy라는 오형식의 구조를 쓰면 되겠죠. which made him happy. he heard the news which made him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어떻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시 덩어리가 그 위치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무슨 말 하겠어 이제? 어떤 시의 위치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이걸 얘기할 거 아니야. 무슨 얘기 하겠어 내가?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They are very kind 이 말이죠. 걔들 되게 친절해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he doctors죠? 닥터 손에서 나왔죠. 닥터스는 닥터스인데, 자, 그러니까 언제 일하는 의사들이 언제 친절하다야? 됐습니까? The doctors who in the hospital are very kind. Okay, the doctors 안방 길어보다 데이니까 여기다가 S 붙이면 그건 또 못할 짓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주의할 사항 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뭐 1, 2, 첫 번째 이거하고 두 번째 이거하고 세 번째 저거 하라고 했던 그거죠. 그쵸?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야? Translate to each sentences죠? 그쵸, 그게 뭔데? Translate each sentence 해야지. 뭐야, 그게? Translate 해야죠, each sentence를. 두 번째는 뭐였어? 두 개, 합친. Combine into a one sentence in Korean이죠. 그쵸? 우리말로 뭐 하기? 한 문장 만들기.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문법책이기 때문에 다 이길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해봐야 돼. 뭐가 자연스러운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왜 하냐? 이거 정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순간 이거 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쵸. 반복된 거찾기라고 하죠. 그러고 나면 뭐 나머지는 뭐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죠. You have to read the book. The book has 10 chapters. 오케이. 첫 문장의 뜻은 너는 그 책을 읽어야만 한다고. 두 번째 문장의 뜻은 그 책은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10개의 10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말로 한 문장 합치면 너는 어떤 책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챕터 10까지 있는 책을 뭐 엄청 두꺼운 책이겠죠. 두꺼운 책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젠 그거 해야죠. 세 번째 거 뭐? 그게 뭔데? 더북하고 더북이고 여기 거 쪼물딱거리면 안 되고 얘를 한번 읽어보고 위치 또는 that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 has가 돼야 되죠. 더북 단수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반복된 것이 끝에 있으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거추장하게 할 필요 없이 얘 없애고 마지막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You have to read the book which has 10 chapters. 너는 the book은 the book인데 어떤 the book을 which has 10 chapters in the book을 have to read 읽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다음 Miss Brown is a teacher. She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예, 그래서 뭐? 브라운은 선생님인데 그녀는 그녀의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반복된 건 뭐?
Mr. Brown, teacher, she, her. 반복되고 있죠? 네. 조금 제일 자연스러운 건 무슨 단계 거치면 돼? 이 단계 거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매우 친절,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미스 브라운은 선생님이다. 가 좋을까? 미스 브라운은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매우 친절한 선생님이다. 가 좋을까? 미스 브라운은, 이거 완전 어색하네. 뭐, 어쨌든, 뭐가 어울리냐면, 뭐하고 반복됐다고 보는 게 제일 자연스럽다? 얘하고 얘가, 지금 무슨 격 관계 대명사 하고 있어요? 그쵸.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who로 바꾼 다음에 합치면 Miss Brown is a teacher who is very kind to her students. Miss Brown은 그녀의 학생들에게 매우 친절한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who is boy죠? 그래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Miss Brown is a teacher very kind to her students.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 who is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요 관계되면서 who하고 which를 한 네 번째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되면서 whose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보면, 자, 또 whose는 어떨 때 쓰냐? 두 문장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합치려고 봤는데 뭐가 반복되는 건 맞아? 어떤 것이 반복되는 건 맞아? 그쵸? 근데 여기에 만약에 뒤에 있는 문장이 꾸미로 들어간다면 이게 것이 아니고 뭐인 경우야? 것의 이런 거죠. 나는 나에게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의 뭐 엄마는 요리사입니다. 이런 경우죠. 뭐 그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를 어떻다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의 뭐가 어떻고 어떤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반복되는데 무슨 시 덩어리 될 예정인 문장 속에는 어떤 시 덩어리 관계사 절이라 그러죠. 정식 용어로 관계사 절 속에는 이 반복된 것이 무슨 격으로 들어가 있다? 소유격으로서 반복될 때 쓰는 게 관계되면서 후스였고요. 후스 말고 뭐 딴 걸 써도 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후스 대신에 뭘 딴 걸 써도 된다고 배웠는데? 그렇죠.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써도 된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후스 대신에 of which를 쓸 수도 있었더라?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which는 되지만 뭐는 안 됐더라? 이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건? 이거는 저 뒤에 포커스에 왜 안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다 한 바퀴 돌았잖아. 그치? 이거 왜 안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아니야. that을 써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that을 쓰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that을 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었죠.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는 그러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안 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동안은 that을 상관없이 막 썼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안 되는 경우 이번에 배웠어. 이거 같이 전치사가 앞에 있는 경우하고 또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어차피 안 되지. 응? 또? 관계부사 자리에 말해 뭐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와야 될 자리에 관계대명사 오면 당연히 안 되지. 그거 말고 대시 안 되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렇죠. 계속적 영법의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대세 쓸 수가 없다고. 그럼 계속적 영법이 뭐였더라? 어느 나라 놈들이 계속적 영법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랬어? 영국 놈들이 지었어? 물론 영국 놈들이 지은 거를 어느 놈들이 가져와서 일본 놈들이 가져와서
그래서 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랬더라? 그 이유는 간단해.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 이렇게 계속 해석하라고.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했어? 네, 따로 해석했습니까? 얘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석했죠. The book that I read가 뭔 뜻이야? The book that I read. 그 책 나는 읽는다야? 내가 읽는 그 책이죠. 어떤 시가 어떻게 되는 경우,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쉼표가 없는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 한정적이라서 얘를 먼저 해석했잖아. 그게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웠잖아. 근데 계속 중국은 계속 해석하라 그랬어. 그리고 얘는 대수 못 쓴다 그랬어. 맞습니까? 그런데 뭔 얘기도 했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대수를 좀 길게 얘기하죠. 그냥 대시라 안 그러고 계속 무슨 대시라 그래? 관계 대명사 대실 때는 이라 그랬어. 뭐, The roof of that house 돼 안 돼? The roof of that house 돼 안 돼? 돼요. 무슨 뜻이길래 돼? 저 집에 지붕. 그때 that은 지시자, 지시사. 됐습니까? 뭐 대답해 전시사 오면 안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뭐 on that roof 되잖아. 저 지붕 위에 되잖아요. 됐습니까? 데이터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데이터량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분명히 해야 돼. 다른 건 내가 다섯 번 여섯 번 설명하고 야 씨 다섯 번 여섯 번 했는데도 씨 아직도 몰라 이러지만 얘는 한 아홉 번 정도 얘기해 주고 나서 모르면 그때 내가 뭐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내가 이번 과에 나 이번 중간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니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라고 했던 게 두 개 있었어. 그게 뭔데?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하고 뭐? 관계대명사의 생략하고 또? 관계. 됐습니까? 또 알아주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게 소유적 관계, 그러니까 영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 학교에서 뭐, 수행평가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나 해놓고 뭐, 뭐, 이런 거 뭐, 그려봤잖아. 뭐 장래 희망, 뭐,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뭐 그려봤지, 그치? 뭐, 장점, 뭐, 단점, 뭐, 이렇게 그려봤잖아. 그쵸?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도 영어 공부도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이거 대신에 뭐 써놓고 관계 대명사라고 커다란 도화지에 써놓고 선배님 그림 그림 좋아하잖아. 어? 커다란 A1은 너무 큰가? A2도 크다 그치? 자꾸 A3는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뭐 A2 정도 되냐고 관계 대명사를 한가운데 딱 그리고 쫙 가지치기해서 그림 그려보세요. 죽을 것 같겠죠 그쵸? 쭉, 뭐, 그러면 뭐, 뭐부터, 뭐, 생각나는 것부터 하겠죠. who도 있고, 뭐, whom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고, 이번에 새로 배운 저 하나 더 얘기했죠. 뭐도 나온다 했어. 관계 되면서 what도 시험 범위라 그랬어.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뭘로 알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how는 몇 개로 알고 있었어요? 1번 아니면 2번인 줄 알았, 1번만 알고 있었지, 지금까지는? 의문서만 이제 관계부사도 배운 거죠. 그렇죠? where도 공식적으로는 의문서만 배웠었죠. 근데 관계부사도 있다는 거 배웠고 when은 몇 가지 배웠어? 세 가지 배웠죠. 뭐랑? 의문사랑 접속사랑 관계사. 그렇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 후가 뭔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뭐 그거는 끊어있게 해보면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조금은 보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양이 많고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것 문법의 어떤 기초 위에 또 다른 걸 또 얹기 때문에 뭐 여러분 젠가 해봐자 젠가.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기도 쉽죠. 알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왔던 거 탄탄하게 잘 다지세요. 제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하고 앉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가서 문법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떤 부분에 밑줄 긋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이 뭔지만 얘기해요. 그냥. 자, 이 문제는 뭐야?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지?
여기 ing가 왜 들어오면 안 돼? ed형 나오잖아. 내가 ed형 해야 되잖아. 이런 얘기하고. 여기는 doing이 오면 안 되죠. ing 오면 안 되죠. 여기 to도가 와야 될 자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동사 원형이잖아. 왜? 여기 주어가 여기 있잖아. 주어 여기 있는데 이거 대이잖아. 여기 단수 있는, 앞에 있는 단수 명사 보고 여기다 s 붙이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그걸 뭐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뭐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관련해서 알맞는 말. 그래서 I found an old bike. 내가 found 했는데 뭘 found 했냐면 old bike를 found 했죠. 그러면 여기에 with의 뜻이 뭐예요? 바뀌고 바퀴가 뭐 돼 있었다? 파손돼 있었단 말이죠. 그럼 바뀐 바퀴인데 누구의 바퀴가 파손된 거야? 자전거의 바퀴가 파손돼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부스가 돼야 되겠죠. 그럼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됐습니까? 얘 앞만 길어봤자 뭔데 뒤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풀고 나서 위치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두고 아니면 표시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오브 위치가 되는 이유를 두 문장 분리해서 오브 위치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제대로 공부한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he wants to meet a man.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답니다. 남자는 남잔데 여기 보니까 취미죠. 취미가 뭐 하는 거래요? 자전거 타는 거래죠. 그러면 누구의 취미가 자전거 타는 거겠어? 그 남자의 취미겠죠. 그래서 whose hobby is riding a bike. 후가 안 되고 후스가 돼야 되는 이유를 좀 이따 얘를 자 계속해서 키는 누가 지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뭐가 지고 있어? 바로 선행사가 지고 있죠. 선행사가 됐습니까? 관계대명사의 많은 부분들은 선행사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늘 선행사를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한 이 녀석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얘기를 잘 생각하세요. 다시 집어 넣을 때 어떻게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공부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어맨이 있어. 어맨이 히로 들어가느냐, 힘으로 들어가느냐, 히스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히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녀석이 꼬라지가 제대로 생겼는지. 됐습니까? 뭐 R가 얼토당토하게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is가 있어야 was가 있어야 되지. were나 뭐 R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왜 지우개가 작동이 안 되고 난리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look at the dog. ears are big. 개를 보라 그랬는데 개는 개인데 어떤 개를 보라 했냐? 귀가 큰 개를 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whose ears are big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두 문장 분리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which로 할 수 있는 경우 표시해 두시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 가지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첫 번째 우리말로 뭔 소리 우리말 뭔 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어순에 대한 얘기죠 어순은 여러분들이 끊어있기를 계속해서 관찰했으면 뭐 그게 어렵지 않은 거죠 Okay, she is가 보이고, woman 있고, who's가 있고, the가 있고, door가 있고, cute가 있고, is가 있어. 그럼 이건 뭔 소리야? 그녀가 뭐래? 그녀가 여자래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래? 귀여운 딸을 가지고 있다는 안 보이는데. 물론 뭐 그런 뜻이죠. 귀여운 딸을 갖고 있는 여자란 얘기인데 근데 영어스럽게 해석해야죠.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영어스럽게 해석해야죠. 그녀는 여잔데 어떤 여자래? 네. 딸이 귀여운. 그렇습니까? 그녀는 딸이 귀여운 여자다. 그녀가 바로 그 여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녀가 바로 그 여자예요. She is the woman. 워먼은 워먼인데 어떤 시 시작해야죠? 그럼 더 워먼이 뭐가 돼서 들어갔는데 걔가 이렇게 바뀌면 되죠. 그래서 뭐? whose daughter is cute 됐습니까?
She's the woman whose daughter is cute가 또 딸이 귀여운 그녀는 딸이 귀여운 여자입니다. 문장의 뜻은 뭐 억지로 되게 어색하죠. 문법을 공부하기 위한 문장이라서 뭐 세련된 뭐 이거보다는 She's the woman who has a cute daughter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텐데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우리말 해석은 좀 어색하지만 이런 문장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제 4번까지 다 풀고 나서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주격 관계대명사의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특징이 있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형태적인 구조적인 특징 뭐 쉽게 얘기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 얘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마지막과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I read가 일단 보이고요. 더가 보이고, whose가 있고, is가 있고, book이 있고, cover가 있고, blue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영어스럽게 우리말 만들면 내가 읽었는데 그럼 당연히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될거 아니야. 뭘 읽은 거야? 내가 읽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무엇을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죠. 무엇을 읽은 겁니까? 내가 당연히 뭘 읽었겠어? 책을 읽었겠지.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을 읽은 거야? 그렇죠. 표지가 파란 책을 읽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I read the book. The book은 the book인데 어떤 the book을 읽은 거야? Whose cover is I read the book. Red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I read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또안 해왔어? 그냥 너는 워크북 해야 될 때는 그냥 뭐 요일에 상관없이 하고 나와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한번 학원에 와서 오케이? 나한테 숙제 검사를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요일 날 나와야 되겠어? 수요일 날 와서 검사를 받고. 오케이? 싫어? 싫어? 왜 싫어? 당연히 싫겠지. 뭐, 왜 좋겠나, 뭐. 그치? 그럼 뭐 방법을 나한테 얘기하든지 네가 숙제를 해올 수 있는 방법을.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kes가 보이고요, the가 있고, parents가 있고, woman 있고, are가 있고, whose가 있고, doctors가 있어. 그럼 그가 좋아한다 했는데 누구를 좋아한다는 얘기겠어? 이 중에 좋아할 만한 건 뭐야 뭐? 워먼도 좋아할 만하고 페런츠를도 좋아할 만하고 닥터스도 좋아할 만한데 근데 이거 가지고 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녀가 뭘 좋아한다는 남잔데 뭐뭘 좋아하겠어 여자 좋아하겠 거 아니야 그렇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우리말로 하는 건 뭔지 아니었어 그녀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부모님이 의사인 그 여자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he가 likes 한다. 누구를? the woman을 좋아한다는 얘기겠죠? woman은 woman인데 어떤 woman? whose parents are doctors. 부모님이 의사인. he likes the woman whose parents are doctors. 그는 부모님이 의사인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일부 전략적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럼 3번은 칼질학이네요? 헤이, 누가? 터미, 어디서? 성문이 매우 큰 집에서 뭐 한다? 산다. 누가 뭐 한다? Tom lives. 어디서?
In a house. House 나온 이 포커스의 제목이 무슨격 관계대명사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얘 암만 길어봤자 뭔데? it인데 it이 아니고 뭐로 들어가야지 자연스러워? it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it가 뭐로 바뀌면 돼? 그러면 it's windows are very big 하면 될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it 자리에다 뭘 쓰면 돼? whose windows are very big. Tom lives in a house whose windows are very big.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소유격이 될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해 준 다음에 그 소유격 자리에 있던 어떤 his나 her나 it를 whose로 바꿔주고 문장을 연결시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없죠. 뭐, 당신은 you라는 명령문은 인데요, 이거. 당신은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구는 당신은 무엇을 뭐 해주시겠습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보여주시겠습니까? 나에게 Would you show me 무엇을? Or shirt를. 그러면 얘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그거고. 그쵸? 그래서 소매가 뭐예요? 소매. 소매를 모르지, 이들. 오. Sleeve가 소매죠. 그러면 그것의 소매가 짧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의 소매가 짧다는 뭐예요? Its sleeves are short니까 its 자리에 whose sleeves are short. Would you show me a shirt whose sleeves are short? 예, 좀 이따 해달라는 세 가지가 뭐였더라? 대답을 못하던 얘기는 지금 뭐 준비를 안 하고 있던 얘기도 좀 이따 해달라고 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그치? 첫 번째 뭐, 두 문장 분리하기. 두 번째 뭐, 오브 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경우. 세 번째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적 특성. 됐습니까? 오케이. 다 하고 있죠, 지금까지 풀어놓은 거. 설마 안 했을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그런 거 생각해야죠. 단순하게 이건 그러니까 외워 이러면서 풀이해주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뭐 생각을 자꾸 해야 될거 아니야. 헤이, 나는 아들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배운 어때요? 누구는? 나는 누구를? 뭐였다?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났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가 만났는데 뭘 만났? 아이가 met인데 뭘 met했냐? A man이죠. 그렇죠? 그럼 A man 안만 길어봤자 he인데 he가 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his son is a famous actor. 두 문장 합치려 그러면 여기다가 I'm a man and his son is a famous actor인데 and his 대신에 뭘 써도 돼? Whose son is a famous act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가 어맨인데 어맨이 뭐가 되도록 문장을 구성하란 말이야. 뒷문장 들어갈 때 히스가 되도록 어셔츠가 이츠가 되도록 어하우스가 이츠가 되도록 이츠 윈도우즈 아 베리 스몰 이츠 슬리브즈 아 숏 히스 선 이즈 어 페이머스 액터. 그게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과의 제목이 그것인 상태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당연하게 얘만 먼저 딱 봐도 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 knew a man. 일단은 원래 규칙은 그거죠. 원래 규칙은 각 문장 해석하고 반복된 거 찾고 뭐.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어떤 남자를 알고 있는데 그 남자의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었대죠. 그럼 합치 문장은 그녀는 어떤 남자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티처인 맨을 알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 amen이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면 whose로 바꾸고, 어이구 젤 앞에 계셔야 되는데 젤 앞에 계시네요. 그 다음에 선행사 amen 표시해 놨네요. 그냥 합쳐버리면 되죠. She knew a man whose father was a teacher. 그녀는 아버지가 teacher였던 amen을 knew하고 있었다. traditional이 뭐예요? 전통적인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전통 건물이다. 뭐 불국사나 뭐 이런 거,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인 거죠, 지금. 전통 건물인데 그 건물의 역사가 매우 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건물이다? 역사가 매우 긴 건물이다.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쓰면 되겠다. 후스 쓰고 뭐 문장의 구조는 간단하게 구성해 놨네요. 그래서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 whose history is very very long. 됐습니까? 뭔가 소개하는 표현인 거죠. This is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He found an old bike and its wheels were broken.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 And it로 바꿨을 수 있죠. 접속사와 소유격이죠. 암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이 못 되고 it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of which 됩니까? 참 of which로 바꿨을 수가 있죠. 이유는 an old bike고. 그러면 원래는 he found an old bike and the wheels of the bike were broken 이었기 때문이죠. 자전거의 바퀴가 뭐라고? The wheels of the b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격이 붙어 있는 부분이 뒷문장에 무슨 어자리에 계속 있어? 소유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 She wants to meet a man. 더하기. 내가 he나 him이나 his 중에 뭐가 되어서? His hobby is riding a bicycle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도둑이니까 첫 번째 문장은 look at the dog 더하기 its ears are big. 계속 똑같죠. She is a woman 더하기 her daughter is cute. I read the book 더하기 its cover is blue. The cover of the book is blue. 그래서 이 경우에 뭐 가능? of? which 가능하죠. the book이니까. 지금까지 woman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 얘도 참 of? which가 가능하죠. the dog이니까요. 그 개의 귀 the ears of the dog이니까요. 그렇습니까? 하지만 man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of which로 안 되죠. old bike도 of which 되는 경우. 그 다음에 woman이고 woman이네요. 첫 번째 he likes the woman 더하기 her parents are doctors고요. 그 다음에 Tom lives in a house its windows are big고 a house니까 of which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would you show me a shirt its sleeves are short고 그 다음에 short니까 of which가 가능한 경우. I met a man 더하기 his son is a famous actor고 man이니까 안 되는 경우. 그 다음 man이니까 of which 안 되는 경우고 she knew a man his father was a dog teacher. 그 다음에 this is the traditional building이니까 of which가 가능하고 its history is very long.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적 특징은 다음에 희한한 얘기네요.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희한하네. Total cover of ears, hobby, wheel, 뭐, 그쵸? 그 다음, windows, sleeves, 뭐, son, father, history, 다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는데, 근데 전에 이런 거 이제, 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알겠지. 그 다음에 I am friend.
써야지. I have a friend. I like his girlfriend. 삼각관계죠? 그쵸? 첫 문장의 뜻은 나에겐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여자친구를 좋아한다. 좀 반복된 건 뭐하고 뭐예요? 어프렌드하고 키스죠. 그쵸?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우리말 뜻은 뭐고? 나는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죠. 그쵸? 나는 내가 그의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말을 안 하고 있어. 됐습니까? 짝사랑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복된 거 얘를 뭐로 바꾸고 후로 바꿉니까? 지우극인데? 그 다음에 호스를 어디 보내고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저 이렇게 하고 내가 수업을 끝내면 나쁜 선생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뭐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뭘 만들어라 반드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돼. 됐습니까? I have a friend whose girlfriend I like. 됐습니까? 나는 내가 여자친구를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나에게는. 됐습니까? 얘가 따라가줘야 돼, girlfriend가. 분명히 설명해줬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소유격 있는 게 주어 자리에 있어서 뒷문장에. 그래서 그냥 바로 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또 앞에 선행사도 원래 앞문장의 끝에 있었어. 중간에 끼어드는 게 하나도 안 나왔어. 됐습니까? 그걸 이렇게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어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관계대명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죠. 앞에서 he였던, 앞에서 뭐였던 간에 뒤에는 뭐로 들어간다? he였으면 뒷문장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 문장 속에 뭐로 들어간다? him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됐습니까? 앞에서 뭐였는데 앞에서 they였어. 근데 이게 반복돼갖고 일로 들어갈 땐 뭐가 돼서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them이 돼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할 말이 좀 더 있잖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 세 가지.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생략?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3학, 그니까 중학교 때 문법 끝낼 때라 그랬잖아. 그니까 지금 막 이제 3학년 1학기니까. 2학기 되면 니들 어차피 뭐 공부하냐? 어? 3학년 2학기인데 뭐 놀잖아, 맨날. 그쵸? 난 어차피 뭐 어디야? 막 이러면서. 포기야, 포기.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뭐 어쨌든 뭐 지금 치는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던, 이번에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오던 안 나오던 간에 어쨌든 고등학교 가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 됐습니까? 지금 문법은 꼭 최소한이야, 최소한. 알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단어도 이제 슬슬 어휘력도 슬슬 얹기 시작해야 돼. 여러분들이 instinct라든지 뭐 implicate 뭐 consistently 이런 단어들 이제는 외우고 그 뜻이 뭐다라는 거, as a result하고 같은 말이 therefore, thus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줄줄줄 튀어 나올 수 있도록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될 시기란 말이야. 위에 뭐 형이라든지 오빠라든지 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봐서 아는데 마지들은 그런 거를 몰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알맞은 거 고르랍니다. That is the boy. 그래서 모두 고르라 그랬어. 모두. 하필이면 뭐야?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목적어 관계대명사라서. 그래서 that is the boy. which 됩니까? 그렇죠. who 됩니까? whom 됩니까? that 됩니까? 생략 됩니까? 그래서 whom 되는 자리에 다 되죠. which 빼고는. that's the boy. I invited to the party. 그래서 저 녀석은 내가 파티에 초대했던 보이다. 됐습니까?
더보이 안만 길어봤자 뭔데 히인데 요렇게 끊어있기 해서 관계되면서 절 속에 들어갈 때는 히가 돼서 들어가 히스가 돼서 들어가 힘이 돼서 들어가 힘이 돼서 어디 들어가 그거 어디 들어가냐고 여기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뭐였고 뒤에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형태 주의해라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은 뭐였고 명사가 나와야 된다 저 뒤에 명사 있으면 데리고 와라 덩어리 만들어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아 형태적 특성은 뭐 알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성은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가 나온다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 뭐예요? 이상하게 개코도 못 그린다 그치? 에이 못 그리겠다 포기 뭐 조심하기? 좀비 조심해야 된다 했죠 특히나 여기에 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That I invited him to the party. 뭐, 잘 있습니다. 여기 힘이 있어도 뭐. That is the boy who I invited him to the party. 이릅니다. 절대 안 된다고 무서운 줄 알라고 힘이 있으면 무서운 문장이야. 됐습니까? 분명히 이 힘은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 돼서 사라졌는데 여기 힘 또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특히나 좀비가 출몰 자주 다른 거에도 좀비가 나올 수 있긴 있어 뭐 주격 관계대명사는 근데 나오면 너무 티가 나 뭐 he is the man who he likes me 이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에 좀비를 넣어놓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좀비 나타나면 너무 이상해 뭐 거기다가 후스 히스 막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걔들은 티가 너무 나서 걔들은 좀비를 가끔씩 출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걔들은 잘 안 나오는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살짝 끼워놔도 얘가 없어야 될 놈인지를 잘 모르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This is a computer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가능하죠. 세 가지. She bought yesterday. 이것이 그녀가 어제 샀던 그래서 더 컴퓨터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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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이 돼서 어디 들어가 여기에 boat 동사 invite 동사의 목적어였고 boat 동사의 목적어였는데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this is a computer which she bought it yesterday 어, 틀린 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무서워라 어, 무슨 문장이냐 어 재미없죠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제 잘 알죠 근데 왜 시험 문제 나오면 왜 틀려? 좀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칼질하기 누가 누가 그렇게 해? 너 진짜 내가 네가 어제 만났던 그 소년을 뭐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나 알고 있죠. I know the boy. The boy는 the boy인데 누가 뭐 했던? Whom you met yesterday 또 meet 쓰는 애들이 있다 그치 됐습니까 지발점 중3이다 언제 만났던 보이를 언제 알고 있단 말이야 과거에 만났던 보이를 지금 알고 있대 됐습니까 그러면 whom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whom이다 그치 whom을 포함해서 총 몇 가지 총 4가지죠 who, whom, that 생략 I know the boy you met yesterday.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나는 무엇을? 뭐 할 수가 없다? 언제 찾을 수가 없어? 언제 올려놨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find what? The ring. The ring은 the ring인데 누가 뭐 했던? Which? She put on the desk. 오케이 그래서 the ring 안만 길어봤자 뭐고 자 지금부터 하는 과정을 잘 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무슨 격인지를 찾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 내가 제일 먼저 뭘 물어봤어
더링이 맘만 길어봤자 뭔지 물어봤지. 더링이 뭔데? 더링이 뭔데 세 글자로? 선행사지. 선행사를 넣어봄으로써 얘가 목적격인지를 증명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 니들 보고 하라 그러면 순서 처음에 뭐 하더라 이러고 있습니다. 두 문장 분리야, 기본은. 두 문장 분리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야? 뭐를 뒷문장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 선행사를 뒷문장 속에 집어넣는데 그것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느냐, 소유격 자리에 들어가느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느냐 통해서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야. 얘를 암만 쳐다봐봤자 답이 안 나와. 두 문장 분리해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더링 안만 길어봐서 뭐고 이시고 당연히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고 대도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위치는 주격일 때는 바꿀 수 있는 게 위치를 포함 위치가 주격일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 위치가 주격일 때는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대밖에 없죠. 단 앞에 쉼표가 없어야죠. 그렇죠? 또는 뭐도 없어야 돼? 전치사도 없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하지만 위치가 목적격일 때는 위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위치를 포함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생략까지 포함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보고 싶어하는 영화 둘 중 하나이다. 뭐 이 얘기하면 뭔 얘기할 것 같아. 그치? 하잖아 맨날. 조심해야 될 거. 이치 북이야? 이치 북스야? 이치 머니야? 이치 북. 또? 또 딴 거 얘기하면 나한테 혼나겠죠. 됐습니까? Every하고 똑같죠? 그렇죠?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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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딴 거 얘기하면 혼나겠죠. 됐습니까? Much. Money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이거 수량의 표현이랍니다. 영어에서 one of 뒤에는 뭐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뭔가 소개하는 것 같아요. This is로 문장 써요. This is one of the movies. 이것은 어떤 영화들 중 하나다. 내가 보고 싶어 한다에서 다자가 떨어지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을 원한다에서 내가 보는 것을 원하는 영화들 중 하나이다. This is one of the movies. 위치 I want to watch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movies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one of라 했으니까 당연히 복수 중 하나라 해야죠. 단수 중 하나일 순 없죠. one of 뒤에 복수명사 오는 거 그리고 얘는 뭐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 one of the movies 안만 길어봤자 one of the movies는 안만 길어봤던 뭐야?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 one of the movies 아야, one of the movies is야. one of the movies is. 그러면 one of the movies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에서 만났던 소녀를 너는 기억하니. 누구는, 너는, 무엇을이 아니고 누구를이네요? 누구를? 오케이. 뭐하니? 기억하니? 언제 기억하니? 현재 기억하니? 언제 만났겠어? 그니까 그래서 Do you remember the girl whom we met in 부산? 그래서 whom 또는 who 또는 that 또는 생략. 그렇습니까? Do you remember the girl whom we met in 부산? Do you remember the girl we met in 부산? 그래서 the girl 한번 길어봤자 쉰데 뒷문장 들어갈 땐 문장 분리하란 말이야. We met her in 부산. 무슨 격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험 칠 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넣을지 화살표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그리고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서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의 형태로 들어간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대도 된다는 거. 단 쉼표가 없을 때.
쉼표가 있으면 생략도 안 되고 됐도 안 되고. 왜? 무슨 적용법이라서? 계속 적용법이라서. 그 다음 이번엔 뭐 그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여기에 it이 무슨 어야? 목적어죠. 여기 앞만 봐도 힘이 무슨 어야? 목적어죠. 분명히 이 it이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 있네. 여기에 힘이 분명히 어디 있겠네. 여기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책이다? 그가 어제 잃어버렸던 책이다. 그러면 it을 뭐로 바꾼 다음에 위치로 바꾼 다음에 어이구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니까 안 가셔도 되겠네. 너무 먼 길 가지 마시고 그냥 사라지세요. 그래서 합쳐진 문장 This is the book he lost yesterday. 됐습니까? 먼 길 안 가고 그냥 사라져도 된단 말이죠. 왜?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라서. 됐도 되고요 물론.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the man I helped last night. 그는 내가 어제 도와줬던 남자다. 그러니까 him 대신에 whom인데 아이고 먼 길 가지 마시고 사라지셔도 됩니다. This is the man I helped last night. 그는 내가 어제 도와줬던 남자다. 오케이. 그래서 꼭 복습하세요. 알겠습니까? 대답이 없죠? 복습 안 하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 강의 수요일 와서 검사 받고 가. 워크북 안녕히 들어가세요. 응? 네가 지금까지 워크북 숙제 몇 번 해봤어? 한번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응? 몇 번쯤 외우셨습니까? 기본으로 안 하나. 숙제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넌 당연히 안 해보잖아. 나한테 방법을 좀 얘기해 달라니까 제발 좀.